야, 너 어린 왕자 같아. 알겠어. 지금 나 방 문 잘 꼬고 다니고,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, 문 항상 닫고 다니고. 야, 형 방 문도 좀 닫아줘. 공기 문도 좀 닫고. 아니야, 나는 괜찮아. 제 방에 왜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.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. 그런 김에 또 잘 치우고. 아니, 제가 오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온다. 내 동생 착해. 자꾸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 휴강에 아, 내 방도 좀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 태영아 너 진짜 손성취 했잖아.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.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목이 되게 활동되는데? 그래. 네, 저는 이제 우리 RM 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형상치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다행이다. 고마워요. 와 형은 니 그거 진짜 좋아해.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서기로 푸시업을 하는데 진짜 멋지더라. 아 정국이 사춘기로 뭐해. 아니야 정국아, 나는 이번 자켓 사진 보니까 더 어려진 것 같아서 좋았어. 정국아 니가 맡을 거 그렇더라. 아, 배 아파서 이제 못 웃겨. 아, 근데 너무 웃었어. 형도 응원할게. 위로와 감동인데. 끝났어. 야, 이거 완전 고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윤기형? 이거. 고개 해야 된다, 이거. 고개 해야 된다, 이거.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강의 노래였고요.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강의 노래였고, 그 슈강의 노래는 앨범을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.